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데디오입니다. 요즘 그 BMP6K를 좀 많이 사용해 보면서 이 시네마 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네마 카메라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기게 되고, 한 달 전쯤인가? 그 저한테 메일이 한 통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디헨서라는 회사에서 메일이 왔고요. 러시아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저한테 메일을, 물론 영어로 와서 번역기를 통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봤더니 디엔스라는 회사가 이제 영화 필름 에뮬레이션을 만드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플러그인, 예, 플러그인을 만드는 회사인데 플러그인을 제공해 줄 테니까 한번 사용해 보고 괜찮으면 리뷰를 해달라. 그래서 일단 무료 버전을 제공 받았고요. 무료 버전을 한 써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 대박. 제가 이제 물론 비슷한 것 중에서 필름 컨버터라는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써보질 않았고, 어찌됐든 이 디엔스 프로라는 거를 이제 다운받아서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바로 리뷰하겠다, 리뷰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유료 버전을 제공받았습니다. 라이센스를 제공받아서 제가 지금 한 달 정도 써봤고요. 한 달 써보니까 정말, 아, 이거는 잘 알려지진 않은 것 같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홈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dhancer.com이라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공식 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 도메인, 관련된 도메인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다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로 링크 따라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 딱 공홈에 들어가 보시면 dhancer에 대한 소개가 일단 있고요. 메인 대표의 플러그인입니다. dhancer Pro, 이게 제가 제공받은 거고요. 이 dhancer Pro에는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53개, 그러니까 53개의 필름 프로파일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영화 아날로그 필름 효과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코닥 비전 뭐 500T 이런 것들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네가티브 필름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포트라 400, 유명한 포트라 800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아래 보면은 이제 포지티브 필름, 그러니까 슬라이드 필름이라고 하죠. 슬라이드 필름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블랙 앤 화이트, 인스턴트 필름, 뭐 이런 식으로 쭉 필름에 대한 것들이 소개되어 있고, 옆에는 이제 카메라 프로파일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디엔스 프로에 모두 내장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뭐 필름 그레인, 블룸 효과, 하레이션 이런 것들, 필름 아날로그 필름에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아래도 보시면 거기에 관련된 소개들이 이렇게 있고요. 각각 영상들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다양하게 적용된 이런 느낌들이, 예, 들어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필름들, 제가 좋아하는 코닥 비전 3 관련된 이런 필름들의 효과들도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디엔서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인데요. 이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이 좋은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왜 디엔서는 럿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럿과 디엔서는 다르다라는 걸 좀 알려주려고 이런 걸 글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 봤더니 이게 또 영어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구글 번역기가 있죠. 제가 구글 번역기를 해서 번역을 한번 해봤더니 여기서 하는 말이, 럿은 단순히 색상 변경값의 표이다. 필름 이미지의 느낌을 결정하는 필름의 모든 특성을 포함할 수는 없다. 럿은, 예, 그러니까 럿은 딱 컬러만 담당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디엔서는 영화의 모든 주요 특징을 재현하는 영화 에뮬레이션을 위한 완전하고 포괄적인 도구다. 이제 동시에 디엔서 도구는 유사한 원칙에 따라 작동하며, 필름과 유사한 원칙에 따라 작동하며 해석 중에 필름의 원래 색상 비율을 파괴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 필름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가져간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디엔스 프로 플러그인을 럿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디엔스 프로는 럿으로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완전하고 포괄적인 필름 에뮬레이션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엔스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서도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그 필름, 아날로그 필름들이 가지고 있는 효과들이 다 되는 거라, 어쨌든 필름과 가장 유사하다, 영화 필름과, 예,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또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엔스 유튜브도 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맨 처음 영상들 보면 이렇게 필름을 어떻게 데이터화 하는지, 필름 값들을, 그런 것들도 여기 다 영상으로 남겨져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효과가 적용된, 플러그인이 적용된 영상들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다빈치 리졸브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빈치 리졸브에 제가 각각 클립들을 가지고 왔고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클립은 그 BMP6K로 촬영한, 로우로 촬영한 클립입니다. 이거 두 개.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클립들은 A7 마크3로 촬영한 클립이고요. 이렇게 세 개. 그리고 마지막은 아이폰으로 촬영한
예, 클립입니다. 다양한 카메라로 촬영한 클립을 가지고 와봤고요. 우선 BMPC6K 로우파이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이건 로우파이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면 카메라 로우에 대한 정보가 다 있고 정보를 다 바꿀 수 있습니다. ISO 값이라든지 화이트 밸런스 값이라든지 이런 거 다 조정이 가능하고요. 저는 이런 거 조정 1도 안 한 그냥 원본 값에서 필름 에뮬레이션, DNS 필름 에뮬레이션만 적용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얼마나 손쉬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본 파일에다가 Add Node 추가해서 복제를 하나 하고요.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 DNS 플러그인 땡겨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럼 벌써 색깔 변한 거 아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보이시죠? 네. 지금 이거는 코닥 비전 3250D라는 게 프로파일이 적용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BMP6K로 촬영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바꿔줄게요. 여기서 카메라를 블랙매직 디자인 들어가셔서 4K 시네마 6K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냥 4K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한 다음에 필름 촬영할 때 모드를 필름 룩으로 제가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름 그럼 이렇게 탁 변하죠. 색감이 완전 변하죠. 그래서 원본 바뀐 거, 원본 바뀐 거, 완전히 시네마틱한 느낌으로 지금 완전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코닥 비전 3250D가 적용된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노출 값을 좀 자동으로 맞추고 싶다 그러면 여기 밑에 오토 요거 체크하시면 자동적으로 여기 밑에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출 값이 이렇게 예,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바로 네, 아주 손쉽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다른 필름으로 바꿔주고 싶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 500T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비전 3 500T 이걸 딱 바꾸면 이렇게 딱 바뀌는 거예요.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방 별다른 제가 컬러 보정을 하지도 않고 이 필름 에뮬레이션만 적용했는데 이 플러그인만 적용을 했는데 이런 느낌의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색상만 변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밑에 보시면 이제 필름 그레인 값이 지금 여기 설정되어 있죠. 끄면 이제 그레인이 꺼지거든요. 그러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노이즈 같은 감이 없어지게 되고 이제 실제 필름 같이 해주려면 이걸 살리면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필름 그레인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들, 뭐 하레이션, 그다음에 블룸 효과. 블룸 효과는 이렇게 밝은 도 쪽 톤에 이렇게 조금 뿌옇게 되는 그런 느낌, 영화적인 느낌. 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효과를 다 주실 수 있고요. 뭐 필름 브레스, 그다음에 게이트 웨이브 이 두 효과는 그 아까 유튜브 공식 유튜브에서 본 건데 영사기가 그러니까 필름 영사기가 돌 때 그런 필름이 약간 울렁거림이 있고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런 효과까지 이렇게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완전 완벽한 그 아날로그 필름 영사기 영화가 돌아갈 때 그런 느낌처럼 이걸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만약에 컬러 보정이 다 끝났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컷 편집은 하지 않고요. 다빈치 리졸브에서 파이널 컷 프로로 불러갑니다. 자, 어떻게 불러가느냐, 여기 이제 딜리버리 가셔서 네, 여기 가시면 이제 프로레즈로 내보내시거나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널 컷 프로 내보내기가 있어요. 프로엑스. 네, 프로엑스 저는 이걸로 내보냈는데 여기서 이제 비디오 오디오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파일 설정하신 다음에 원래 사용하던 소스 네임으로 하고 나머지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파일 어디다 저장할 거냐, 데스크탑 여기다 저장을 하고 뉴 폴더 하나 그냥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 클립들을 모두 내보내기를 합니다. 렌더를 걸기 위해서 이렇게 렌더를 추가해주고 여기서 렌더 올 하면 이제 이게 내보내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들이 다 내보내기가 되게 되면 네, 이렇게 폴더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 파일을 다시 파이널 컷 프로로 예, 불러와서
파이널 컷 프로에서 추가적인 컷 편집 및 또 거기서 이제 음향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주게 되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렌더링 내보내기도 파이널 컷 프로에서 저는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홈에 들어가시면 여기 다운로드 바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일단 무료로도 다운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꼭 무료로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써보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일단 제가 제공받은 거는 이 DNS Pro라는 건데요. 이건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349달러이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 DNS Lite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149달러. 그리고 나머지는 뭐 DNS Grain, Bloom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만 구입하시면 안 되고 여기 또 맨 끝에 보니까 DNS 포토 에디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99달러. 이게 가장 저렴한데 여기에도 있을만한 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양들을 잘 보시고 필요한 걸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DNS Lite나 이 포토 에디션 요 둘 중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이 더 있습니다. 맥만 됩니다. PC는 안 됩니다. 예, 맥에서만 되고 또 다빈치에서만 적용이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무료로 다운을 한번 받아보시고 괜찮으면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코드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보기란에 제가 코드를 남겨놓을 건데 그 코드를 이렇게 넣으시면 할인도 된다고 합니다. 꼭 그 제 코드번호 데디오필름이라고 제가 코드번호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데디오필름이라고 하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렸고요. 앞으로도 뭐 제 영상에는 이 그 플러그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영상을 또 컬러 그레이딩을 할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네, 안녕.